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생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예쁜 엽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원래는 입체로 조그맣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잎사귀를 이용해서 입체 엽서를 올릴까 하다가, 또제 영상들 보시고, 펜을 또 구입하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요. 오늘은 펜 구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수성 쌓인 펜을 활용한 동백꽃 엽서 만들어 봤어요. 짠! 예쁘죠? 수성 쌓인 펜을 이용해서 한 거고요. 연필로 먼저 스케치를 한 후에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은 엽서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제가 계속해서 사용했던 것은 파브리아노 엽서였는데요. 200g짜리였어요. 오늘 소개해 드릴 종이는요. 띤또레또라는 종이입니다. 띤또레또. 여기 보시면 300g 정도예요. 좀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많이 사용하실 때에는 200g짜리보다는 300g짜리 띤또레또 종이를 적극 강추합니다. 한번 써보시면 종이도 도톰하고요. 번짐성도 좋아서 잘 사용하시는데 이상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띤또레또 종이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엽서지 먼저 가져와서 스케치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엽서지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연필을 이용해서 위치를 먼저 잡아줍니다. 먼저 크게 원을 어느 정도 크기로 그릴 것인지 대강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요. 다음에 꽃술 부분이에요. 꽃술을 먼저 그려주신 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잎을 활용을 해볼 거고요. 꽃잎, 꽃줄기. 이렇게 대강 위치를 잡아보고요. 먼저 꽃술부터 해볼게요. 동백꽃이 좀 예전에는 좀 나이가 어릴 때는 파스텔 톤의 꽃이 좀 좋았는데요. 나이를 먹으니까 화사한 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동백꽃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먼저 꽃술 부분을 해주신 후에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잎들을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신 이미지 그릴 대상을 잘 보시고 잎 주변으로 해서 꽃술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꽃잎을 한장한장 올려줍니다. 다음에 이쪽도 그려주고요. 그동안에 영상 보시고 수성 쌓인 펜 구입하셨던 분들 이렇게 업로드 안 해주시나 했었을 텐데 늘 기다려주시고 올리는 영상마다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늘 감사드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한입 한입 올려줍니다. 이쪽에도 하나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잎 부분 원하시는 위치에 또 한번 넣어보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었으면, 주변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수성 쌓인 펜을 이용해서 색칠을 해볼 건데요. 모나미 에버그린 제품을 쓰고 있어요. 자,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 구입들 많이 하셨죠? 이 제품의 장점은 이렇게 앞을 열면 두꺼운 쪽과 뒤쪽을 열면 이렇게 얇은 쪽이 있기 때문에 번갈아서 같이 쓰시기 괜찮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에도 잘 녹고 해서 모나미 에버그린 제품
소개해드립니다. 아시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자, 이것을 준 다음에요. 먼저 주황색과 빨간색 이렇게 세 가지 톤을 이용해서 꽃 안에 색을 넣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쪽에는 꽃술이 있기 때문에 꽃술 부분을 꽃술 느낌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강 울퉁불퉁하게 꽃술 부분이 올라가도록 해주시고요. 펜에 뚜껑이 있는 쪽이죠? 펜의 두꺼운 쪽을 이용해서 색을 칠해주시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밝은 쪽은 밝은 쪽 색상을 이용해서 해주시고요. 뭐 하나 더 쓰시면 오렌지 계열 좀 더 밝은 색상을 사용을 하셔서 붓에 물을 이용해서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으로 서서히 녹여줍니다. 밝은 쪽에서 어두운 방향 쪽으로 녹여주세요. 왜냐하면 어두운 쪽에서 밝은 쪽으로 넘어가시면 밝은 쪽의 색상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을 칠해주었어요. 자, 이렇게요. 해주신 다음에 좀 원하시는 도안을 이제 보시고 하시는 건데 좀 밝게 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물만을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휴지에 찍어 가시면서 살짝 밝게 해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바로 옆을 하게 되면 물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번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너편 잎부터 하고 싶은 방향에 꽃을 해보겠습니다. 안쪽은 좀 진하게 해주시고요. 진한 색깔로. 밖으로 나올수록 좀 밝은 색상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으로 색상을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되도록 기존에 선을 그려놨던 곳에 바깥쪽으로 번지지 않도록 안쪽으로 해서 천천히 작업을 해주실게요. 바깥쪽으로 아무래도 좀 벗어나면 예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번엔 좀 더 진한 색상들을 이용해서 바로 옆을 하면 제가 번진다고 말씀드렸죠? 물이 닿지 않은 곳부터 할게요. 이쪽이 되겠네요. 빨간색과 또 원하시는 색상을 섞어서 붉은색과 좀 잘 어우러지는 색상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돼요. 색깔의 선택은 구독자님들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특히 이 끝부분 같은 경우에 좀 섬세하게 안쪽으로 침범을 하지 않도록 할게요. 잉크의 번짐이 아주 예쁘거든요. 그래서 수성사인펜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좀 수채화에 좀 서투르신 분들도 좀 훨씬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미술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건너서
이렇게 세심한 곳을 할 때에는 팬촉이 양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얇은 쪽 면을, 팬촉이 좀 가는 쪽을 이용해서 하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의 방향은 항상 내 손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한 방향으로 해서 천천히 천천히 해줍니다. 하나 둘씩 꽃잎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재밌습니다. 꼭 해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때로는 한색으로도 해보시고요. 때때로는 비슷한 색깔 계열로 원하시는 예쁜 색으로 같이 혼합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여러 가지 색이 보이기 때문에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밝은 쪽에서 어두운 방향 쪽으로 붓을 움직여주세요. 자, 이렇게요. 물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요. 너무 많아도 안 돼요. 그 적당한 물의 양이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자꾸 하시다 보면 요령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안쪽 제일 안쪽 부분에는 좀더 어두운 브라운 계열을 이용해서 이런데 사이 간격을 아주 가늘게 해서 사이사이 간격을 남기셔도 예뻐요. 안쪽은 좀 진한 색으로 해주면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좀더 밝은 색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주황색 계열도 올려주고요. 밝은 쪽에서 항상 어두운 방향으로 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색깔이 골고루 어우러질 수 있도록 붓이 움직인다는 것보다 물론 이제 붓도 움직이지만 이 안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물이 번지면서 물감이 잉크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 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물로 이동을 해서 색을 착색 안착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물론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지만 열심히 연습하시면 되시는 거 아시죠? 밝게 하시고 싶으신 부분은 물만을 이용해서 휴지로 찍어내면서 이렇게요. 닦아내면서 밝으신 분을 밝은 부분을 하시면 이렇게 살짝 밝아지니까요. 이쪽에 밝아진 게 보이시죠? 서서히 한입한입 올리고 있습니다. 안쪽 꽃잎부터 해볼까요? 아까처럼 이번에는 브라운 갈색 계열을
펜의 가는 쪽, 이쪽이 약간 좀 섬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는 쪽을 이용해서 해주신 후에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밝은 색상을 쓰시면 됩니다. 방 안에 몇몇의 파리 녀석이 아까부터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사실 아까 처음에 영상을 찍었는데 파리가 그만 따쟁이 얼굴에 앉아가지고 다시 찍었거든요. 나쁜 파리예요. 뜨시고 맑은 부분도 좀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색상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림이 좀 다채로워지기 때문에 보는 분들도 작업하시는 분도 좀더 재미있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항상 밝은 쪽에서 물이 너무 적으면 잘 녹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물에 잘 녹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물량이 너무 적어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물량을 좀 조절해 보시는 것을, 물량을 좀 조절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죄송하지만, 자주 연습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연습을 하신다면, 분명 틀림없이 저보다 더 멋진 작품들을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작업이 정말 재밌어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수성 사인펜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수채화 물감보다 좀더 쉽게 그리고 더 재밌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쪽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쓰는 것 중에서 가장 진한 브라운색 계열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안쪽만 살짝 써주고 바깥쪽에는 진한 색으로. 그리고 좀 늦은 시간에라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너무 감사드려요. 많이 피곤하신 일상을 보내고 계실 텐데, 잊지 않고 그래도 올려주실 때마다, 업로드 할 때마다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이에요. 아시죠?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점점 완성이 되어지고 있어요. 또 다시 어두운 색깔을 이용해서 보시기에도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지금 하는 것이 정말 재밌습니다. 따생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안 되신다고 좀 스트레스 받는 분도 계신데요. 원하는 대로 잘안 되셔서 그런데 자꾸 또 어떻게 보시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흔한 말로 망쳤다 그러시잖아요. 네, 많이 망치셔야 됩니다. 저도 정말 많이 망쳐봤거든요. 망치셔야 실력이 느실 수 있어요.
아, 꽃이 점점점 다 되어져 가고 있네요.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구독자님들께서도 행복을 누리시길 바래요. 저은 브라운 색결. 브라운. 수채화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요. 하시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물의 농도라든지 내지는 색상 쓰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더 쉽게 작업하실 수 있으시면서 기초를 익히시기에는 수채화 그리기 이전에 좀 많은 연습을 해두시면 수채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참고하셔서 연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따생이도 따라쟁이였거든요. 좋은 작품들을 저 말고도 인터넷이라든지 내지는 유튜브에 보시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예쁜 그림들을 도움이 되시는 영상들을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채널이라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 정성 들여서 저와 같이 정성을 다해서 또 그림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올려주시기 때문에 다른 여러분들의 작품들도 많이 접하시고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 예쁘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다시 브라운. 아, 점점점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을, 비슷한 계열의 색들을 교차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천천히 보시면요. 저와 같은 수성사인 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색을 지금 쓰고 있는지 잘 보이니까요. 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보는 것도 물론 너무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꾸준한 연습을 하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물로 진동을 주어서 잉크가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물에 따라서 저 잉크를 이동시켜서 원하시는 위치에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배치가 좀 어려우실 건데요. 밝으신 부분은 밝게 하시고 싶은 부분은 물을 물만을 이용해서 휴지에 잡고 닦아서 밝은 부분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닦아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자, 이렇게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꽃을 한번 해보았어요. 이제 다 하신 후에 중간에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가 지금 살짝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살짝 잉크를 수성사인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칠해주시면 돼요. 라인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깔끔하게. 와, 꽃이 완성되었습니다. 짝짝짝. 다음에 이제 잎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잎도 한두 가지 색상으로 해볼 건데요. 잎도 역시 이제 수성사인펜을 이용해서 가운데 부분을 남기고,
살짝 줄을 얇게 두는 거죠. 이렇게 움키고. 파란색 계열을 이용해서. 그러면 물로 녹였을 때 자연스럽게 좀 색깔이 섞이거든요. 해주신 후에 뚜껑은 꼭 닫아줍니다. 하다 보면 까먹어서요. 자, 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수채화 자체가 약간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요. 또 섬세하지 않으신 분은 저는 좀 섬세한 거 못해요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애정을 갖고 계시다면 틀림없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연습 반복하시면요.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약간 이렇게 섞여 있는 게 보이시죠? 잘 되었네요. 자, 그다음에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특히 이 수황쌤 펜을 사용해서 하는 이 엽서는요, 일일 수업 있잖아요. 일일 뭐 켈리 수업이든지 아니면 일일 수채화 수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수업 때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아요. 일단 도구도 좀 간편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좀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한테서는 저도 일일 수업으로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워낙에 일주일 수업이 좀꽉차 있다 보니까요. 좀 멀리도 나가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구독자님들도 좀 뵙고 싶고, 언제 그렇게 될지, 그럴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물의 농도는요, 적당히 있으셔야 돼요. 그 적당히가 좀 힘드실 건데, 어쨌든 적으면 안 됩니다. 적은 것보단 많은 게 나아요.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붓은 편하신 붓 쓰시면 되고요. 주로는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붓이 화홍붓 많이 쓰시는데요. 그 붓으로 좀 작은 거, 2호나 넓은 면 같은 경우는 3호 정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뾰족한 부분은 붓끝을 최대한 세우셔서 붓끝면이 닿을 수 있도록 섬세한 부분은 섬세해야 예쁘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두 가지 색상씩 살짝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한 가지 색상이 아니라 살짝 살짝 좀 여러 가지 색깔이 보이시죠? 올리고 싶으신 색깔을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지막으로 잎을 하나 해볼게요. 지금 파리 한 마리가 지금 자꾸 괴롭히고 있거든요.
제가 작업이 끝나면 바로 사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신경이 쓰여가지고 지금 신경이 엄청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뭇잎 하나 하고 나면 조금 더 침착한 마음이 될수 있도록 제가 이 파리 녀석을 해치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될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꽃과 잎을 했어요. 잠시만요. 저 파리 잡고 올게요. 자, 이제 파리 녀석을 물리치고 줄기를 하겠습니다. 장렬히 전사했어요. 이렇게. 줄기. 해주시고요. 밀치를 해줍니다. 휴지는 필수인 거 아시죠? 그리고 약간 뭐랄까 수채화 물감하고는 약간 달라서요. 녹이고 났을 때 예상하고는 약간 다른 이렇게 색상이 나오는 게몇개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색상표를 시간이 나실 때 색상표를 만들어 주시면 그러니까 물로 녹였을 땐 거죠. 색상표를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좀 색을 입히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줄기를 해주었는데, 줄기가 약간 좀 연한 것 같아서요. 진한 색으로 한번 입혀줄게요. 자, 이렇게 진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꽃술 부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계열로 먼저 콕콕콕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약간 낮은 것도 있을 것이고 약간 긴 것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노란색을 한번 칠해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약간 쭉 들어가면 색이 약간 진해지겠죠? 아래쪽엔 오렌지색 계열로. 그래서 꽃술을 뺀 나머지 부분만 물을 살짝 입혀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두운 색을 이용해서 중간중간에를 칠해주실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쁘죠? 그 다음에 다 마른 후에 꽃술 안쪽으로 약간 이렇게 가닥가닥이 약간 좀 오렌지 색깔 계열을 이용해서 안에를 쭉쭉 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윗부분에 살짝만 젤리펜을 이용해서요. 젤리펜을 이용해서 약간 꽃술 바깥쪽으로 이렇게 꽃술의 느낌을 살짝 더 표현해 줄게요. 살짝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안에가 어느 정도 말랐으면 이렇게 줄만 살짝 그어서 여러 가닥인 것처럼 보이게 해주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좀잘 보이게 하고 싶은 쪽은 한 가닥 한 가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럿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동백꽃을 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대로도 깔끔하죠. 이대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대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 주변에 약간 방울방울해서 물질만 이렇게 물칠을 해주시고 이꽃 안에 들어갔던 색상을 뒷면 펜 촉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군데군데 썼던 색깔들을 그냥 콕콕 찍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약간의 하늘색, 깜짝 놀라였으나 아무렇지 않은 듯. 아, 놀랬어요 지금. 이렇게 똑똑 찍어주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찍은 게좀더 예쁜 것 같아서 찍는 건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동백꽃을 일단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백꽃 꽃말이 물론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극한 사랑이라는 문구가 전 마음에 들어서요. 지극한 사랑이라는 문구를 써볼 거예요. 써볼게요. 지극한 지극한 사랑. 저게 살짝. 이렇게 해서 글씨도 써 주었습니다. 글씨는 처음에 썼던 게좀더 마음에 드네요. 글씨가 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동백엽서를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마음에 쏙 드는 엽서였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그렸던 게 살짝 크거든요, 꽃이. 이렇게. 와, 같이 있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구독자님 보시기에도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예쁜 가을 엽서 가지고 올게요. 오늘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구독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엄지척 올려주는 거 아시죠? 따생인 속물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또 따쟁이 올 거고요. 제가 매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구독자님 마음에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